총빨개 소스 조금만 뿌려볼게요. 8가지 단계가 있네요? 네. 많이 주문하는 매운맛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아무래도 23라면이 가장 높은 단계. 아, 요거 2단계? 이렇게 드시면 23라면 수치가 되시거든요. 고전 매운맛이 있는데 이거 많이 하나요, 손님들이? 가끔 있으신데. 가끔. 저희가 원래 십신까지 있어서. 십신이요? 십신이 저희 고전 매운맛. 아, 십신이 고전 매운맛이에요? 이거 도전하면 사진 어디? 여기 사진 달아줘. 비건 함박 스테이크래요. 요게 덩어리가 아 요렇게 생겼구나. 요렇게 생겼어요. 잘 보여요? 보통 맛으로 시켜서 되게 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짭조름하고 살짝 매콤하네요. 이번에는 아스파라거스 올려서 먹어봅시다.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야. 이거는 순해요. 이거 뿌려 먹어도 될 것 같아. 조금만 뿌려볼게요. 매운맛 맛있는데? 이거 가루 되게 맛있다. 이거는 이거 뿌려놓고 숙성을 좀 시켜놓읍시다. 이 매운 고전 매운맛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엄청 빨개 소스.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이거 고전 매운맛 이거 주문해 드세요. 이거 소스 되게 맛있네요. 여러분 이거 넣어서 드세요. 이 오복지에 달달한 맛이 추가가 되니까 훨씬 맛이 맛있어지고 그리고 이게 오독오독하게 씹는 맛이 있잖아요. 식감도 더 좋아지네요. 이거 뿌리니까 뭔가 라면 스프를 넣었을 때 감칠맛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 어우. 뿌리 잘하네. 맛있네. 맛있다. 매운맛이 그렇게 괴롭게 매운맛이 아니에요. 맛있게 매워요. 매운맛이 그렇게 괴롭게 매운맛이 아니에요. 맛있게 매워요. 안 매워! 이제 올라오네. 일본식 카레가 다른 그런 한국 카레나 인도 카레랑 좀 다른 점이 인도 커리는 토핑이 조금 더 다양하잖아요. 토핑이 더 다양하지 않은 게 조금 맛있다. 그리고 커리의 물기가 높게 높게 되직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인도 커리는 조금 길어지잖아요.
매운맛 너무 맛있다. 오늘 제가 먹은 이 두 메뉴는 식당과 메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채식한끼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